네, 정규 스플릿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의 기인 선수, 에이밍 선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기인 선수의 지난 인터뷰 자신감 그대로 오늘 승리로 가져왔습니다. 하나생명 요즘 경기력 정말 좋잖아요. 오늘 붙어보니까 어떠셨나요? 솔직히 오늘 2세트 이제 게임 중간까지만 해도 아, 오늘 빨리 가겠다 했는데 운 좋게 잘 비볐던 것 같아요. 네, 아프리카 프릭스의 경기력이 2세트 후반 또 3세트에는 확 살아났습니다. 에이밍 선수, 기인 선수 말씀하셨듯이 1세트 내주고 좀 아차했을 듯해요. 2세트부터는 플레이적으로 수정된 부분이 있었나요? 그냥 저희가 진짜 이제 강하게 나가야 된다, 올인을 하자 그런 식으로 싸움을 잘 안 했어가지고 다 한마음 한뜻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아프리카 프릭스 정말 싸움을 절대 피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2세트 얘기해보면 자, 기인 선수의 아트록스 1, 2세트 계속 든든하게 지켜줬습니다. 굉장히 난전이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승리의 향방을 알 수 없었죠. 언제 역전, 승리를 확신하셨나요? 이제 억제기 쪽에서 한타에서 좀 이겼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조금씩 역전을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정말 기인 선수의 포지션이 환상적이었죠. 억제기 앞에서의 장면 같이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뒷포지션을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때 상대가 이니시를 걸었다고 해서 저도 이제 상대 딜러 쪽을 노리려고 뒷자리 잡았는데 그냥 의도한 대로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와, 이 장면 이후에 뭐 탑쪽 장면에서도 아트록스의 힘이 정말 엄청나다는 걸 보여줬어요. 아트록스 사기다, 적폐챔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기인 선수에게는 뭐 마음속에서 1티어라고 보고 계신가요? 이제 아무래도 아트록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선픽하면 아무래도 편한 감이 있어서 제 마음속에는 아직 1티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기인 선수의 서머 보스트 픽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3세트 얘기를 해보면 상대가 스래쉬를 선픽으로 가져갔어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카이사 노티를 완성하셨는데 아프리카 프릭스의 팀적으로 전략이 어땠나요? 일단 라인전 1세트를 졌기 때문에 라인전 샘픽으로 하자 해가지고 2세트 때 저희가 빨리 뽑아서 3세트 상대가 뽑은 것 같은데 저희가 조합 시너지를 맞추면서 더 세게 가자고 해서 뽑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완벽한 선택이었다고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레드 선수가 킨드레드를 꺼냈습니다. 이건 기인 선수께 여쭤볼게요. 스프링 때도 킨드레드가 1세트 승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 꺼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드레드 선수가? 이제 진혁이가 킨드에 대해서 워낙 자신감이 많은 상태인데 이제 중간까지 게임을 잘 풀어 나가다가 이제 바로 먹고 좀 많이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차했는데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겨서. 네, 아프리카 프릭스의 승리를 가져오는데 그래도 한몫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3세트는 사실 초반에 다 끝낸 경기였죠. 인베 단계에서 정말 큰 이득을 봤잖아요. 에이밍 선수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때 2대3 상황이었는데 들어가겠다는 판단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2대3이 확실하지 않고 토너먼트식으로 싸움이 나기 때문에 그때 인원수 차이는 별로 없이 생각하고 탈리아를 빨리 불러서 다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탈리아에게 블루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큐를 날리시는 해명 부탁드립니다. 피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리시 좀 해주려고 하다가 제가 먹어가지고 실수로 먹은 것 같아요. 사과는 하셨나요? 그런 건 딱히 없었어요. 뭐 먹은 건 먹은 거니까 네, 네.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텀 쪽에서 달려오는 상대를 끊어낸 장면도 있었죠. 정말 멋진 솔킬 장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이때 각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이때 앨리스가 피가 좀 빠졌어가지고 W 이제 맞출 거면 맞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날리다가 피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궁으로 날아가서 접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순식간에 만들어진 명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2, 3세트 아프리카 프릭스가 승리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1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 자력 진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플레이오프. 이제 젠지의 결과가 정말 중요한데 담원과 맞붙잖아요. 기인 선수 담원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저희가 스프링 때도 이제 강등 위기 전 때 이제 담원이 구해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팀이라 이제 담원이 좀 연이 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도와주시면 뭐 저희 팀도 언젠가 한번 도와드릴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야, 스토리가 있는 형제의 팀이었네요. 네,
나중에 아프리카 프릭스가 보답할 테니 담원 선수들 좀 도와주시면 기인 선수가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밍 선수 오늘 마지막 서머스플릿 마지막 경기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펼쳤습니다. 팬분들께 감사의 인사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경기라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1세트는 저희가 졌지만 이제 남은 다 경기 이겼으니까 이기면 된 거니까 이제 담원을 믿고 저희가 가을까지 프로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뵐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길 바라야죠.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 선수 함께했습니다.